유빌라테 교회의 음악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성가가창 시간을 맡은 조태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영화에서 나온 찬양 중에서 하나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찬양은 아이에서 어른까지 누구나 애창하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입니다. 이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에서는 은혜와 사랑편에 수록되었고 현재 약간의 개사가 되어 새 찬송가에서는 어린이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이점으로 찬송가 오른편에 보면 원래 찬송가 원제목이 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곡은 차이나 중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찬송가가 7, 7, 7, 7 운율의 외우기 쉬운 가락과 가사로 구성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에서 많이 애창되어 그 당시에 미국 찬송가위원회에서 이 곡을 특별히 차이나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영어 원제목인 Jesus Loves Me, This I Know 라는 제목 그대로 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영화 보디가드의 팝 R&B 버전으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삽입되었을 정도로 미국인들에게도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입니다. 이제 가창 실습에 앞서 이 찬송가의 박자, 가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4분의 2 박자의 보통 빠르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가창을 위해서는 8분음표 하나를 8분음표를 하나로 보고 8분의 4 박자, 즉 4 박자의 안단테 모데라토, 즉 느린 보통 빠르기로 부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긴 호흡의 가사 연결과 프레이징을 위한 연습으로 7, 7 문장 하나로 묶어서 가창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운율에 맞춰 가사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전에 통일 찬송가를 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조금 다르죠? 네. 그럼 후렴구에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런 개사를 통해서 어린이 찬송가로 함께 또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찬송가 원제인 Jesus loves me, this I know 1절로 부르고 그 다음에 새 찬송가인 예수 사랑하심을 가지고 또한 제가 시범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중간에 우리 반주를 맡은 반주자 선생님께서 또 전조를 해주셔갖고 제가 테너키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우리가 한번 1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창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첫 가사가 예수, 가장 중요한 단어죠. 예수,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음 기호표에 보면은 J 발음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Y 발음, 네, yesterday처럼 Y 발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모음들, 반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모음을 이용해서 첫 스타트를 호흡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연결을 가져가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첫 음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미리 호흡을 깊게 지난 시간에 제가 복식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네, 마치 꽃향기를 맡듯이 꽃향기를 맡듯이 깊게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멈췄다가 그 박자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호흡 연습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들이마시고 멈추고 약간 소리가 나게 배에 힘을 주면서 내뱉는 날숨으로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번 드렸는데 그것을 이용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숨을 들이마시고 멈추고 예. 네, 마치 숨을 압축해서 내뱉는 것처럼 지금 예 이 발음을 반모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첫 음을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고 발음도 정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영어로 했을 때 날 사랑하심 이 부분이 Yes, Jesus loves me. 그죠? 이 부분이 이 앞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사랑하심을. 그렇죠? 첫 스타트가 여러분 정확하게 잡혔을 때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졌을 때 그 소리가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음정이 정확하게. 예수 사랑하심을. 심에서 미음 받침을 너무 일찍 붙이지 마시고 심을. 네, 마치 연음 법칙처럼 그 받침 발음이 그 다음 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거를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여기서 쉬셔도 돼요. 일곱 단어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네, 이렇게 7, 일곱 글자씩 끊어서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하면서 살짝 쉬어줍니다. 너무 느려지지 않게. 그래야 그 다음 박자에 정확하게 박자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이 배웠네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도에서 같은 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배로 한 번 더 밀어줍니다.
배로 밀어준다는 표현을 쓰는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아포지아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포지아레. 예, 아포지아레는 뭐냐면 예, 약간 눌러주는 텐션을 준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서 성경에서 배웠네 에서페 한 번 더 액센트를 주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할까요? 반모음 이용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죠? 배에서 살짝 텐션을 주면서 배웠네 하고 길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 제가 이거를 7글자 총 14글자 한 문장으로 가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 박자보다는 네, 두 박자, 4분의 2 박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길게 엮어서 가면은 이게 뒤에 끝까지 한번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약간 박자를 당겨서 한번 가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렇죠. 이렇게 부르시면은 여러분 한 구절 네 마디를 하나로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으로 가서 우리들은 약하나 약하나 약하나가 아니라 약하 약하 약간 K 발음처럼 여는 법칙을 이용해서 약 이렇게 붙잡는 것보다는 약하나 연음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여기도 마찬가지 반모음 예스 할 때 그 예 발음을 이용해서 예수 권세 많도다 많도다에서는 많도다 약간 하나씩 마르카토로 내려오는 것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네, 여기까지 정확하게 잘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이 찬송가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후렴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 사랑하심 네, 그죠? 마치 부산 사투리처럼 경상도 사투리처럼 마지막 끝머리가 살짝 올라가는 음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심 이렇게 심 미음 받침으로 우리가 끝나기 때문에 이 받침 발음을 같이 물고 올라가면서 이 부분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제가 좀 잘못된 가창법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네. 심 특이점 발견하셨나요? 네. 미음 받침 때문에
가창에 방해가 되고 또 이 받침발음을 너무 빨리 붙이는 바람에 정작 나와야 될 음과 길이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올바른 가창 방법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들으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다시 듣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네. 받침발음을 최대한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음, 이 모음을 가지고 충분히 길게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길게 낼 수 있도록 하면 미음 받침은 최대한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시 너무 우리가 읽을 때처럼 시 붙이시는 것보다 시 약간 이를 열어서 이가 아니라 이 어금니를 조금 더 떨어뜨리고 이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같이 하고 계시죠?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장 받침 발음을 나중에 붙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모음을 길게, 모음창으로 최대한 가는 것이 가창 방법에서는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후렴구에서 날 사랑하심. 한번 말로 다 같이 낭송하듯이 읽어볼게요. 날 사랑하심. 심. 그렇죠. 심. 마찬가지. 시. 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후렴구 세 번째 단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한번 더 여러분들 실습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잘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단, 네 번째 단도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경우에 따라서 날 사랑하심. 혼자서 부를 때는 이 부분을 살짝 페르마타 리타르단도 같은 것을 하시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근데 회중 찬송가 할 때 앞에 이제 회중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불렀을 때 조금 멋졌겠죠. 예. 그럴 때는 박자대로 앞에 있는 회중 찬송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박자를 맞추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혼자서 연습할 때 혹은 혼자서 또 찬양할 기회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살짝 리타르단도 하면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혹은 성경에 써있네. 예전 가사가 더 좋으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예전 가사를 부르셔도 되고요. 가끔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이 곡은 거의 다 머릿속에 다 외우다시피 하셨던 그 찬송가들이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도 가끔 헷갈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창을 해보았는데 이
찬송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사 전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가들은 민요나 혹은 세속곡에서 온 곡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곡이 찬송가인지 아니면 민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가사 전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식호흡과 올바른 가창 방법을 이용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 성가 가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을 처음부터 쭉 한번 가창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잘하셨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작사가 안나 원어는 작가이면서 열정적인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버리가 후렴구를 추가하여 만든 이 찬송가는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던 무디와 함께 사역했던 찬양사역자 센키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져서 미국을 떠나 신앙의 불모지였던 아시아와 중국 또한 개화기 조선에 전해지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결단의 찬양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찬양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